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짧은 기도 기능답 주제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 이미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예, 여러분에게 또 익숙하시리라 생각하고, 히스기야의 아수르 침공 앞에서의 대처, 특히 그가 마음에서 굴복하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맞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터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마음의 결정 하나 딱 남습니다. 계속하느냐 접느냐, 투자를 더 끌어들이고 혹은 빚을 얻고, 그리고 아니면 내 마지막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끝까지 해볼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누가 정해주지 않고요. 은행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 마음의 결정 하나 남습니다. 일터를 경영하는 데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건강과 질병 앞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의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해봤지만 마음의 결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밀리는 거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내가 어렵습니다라고 외치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소연하는 그 사람들도 마음에서 정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싸우고 그런 경험들이 더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로할 줄 알죠. 그러니까 견디라고 말할 줄 알죠. 함께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있거나 큰 소리 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으로 싸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딱 그 형국 아닙니까? 아수르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들은 봐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를 쳤지만 그러나 대가를 다 치를 겁니다. 군대들은 무장해제 시킬 것이고 저항할 만한 세력들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다가 분할해서 소개를 시킬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점령군이 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결정이 남아있는 거죠. 그가 무모하게 전투를 하러 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고 그리고 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가 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상당히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짤막했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네. 히스기야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열국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열방을 경영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 다음에 간구를 하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 브리핑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죠.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또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던졌던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신들이 아니고 민족 정신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생각과 돌과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짤막하게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길게 전합니다. 짧은 기도와 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을 만나면 선생님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레슨 선생님들이 말이 길어요. 근데 되지도 않은 학생을 두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가르칠 의사가 없어서 잔소리를 하는 거겠죠.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좋은 학생을 만나면 선생님은 필요한 것들을 다 끌어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나이 탓도 있겠지만 또 많은 코칭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상세하게 더 경험적으로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긴 얘기를 시작하시죠. 아수르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28절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예, 21절 보시면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델하우스 또 제사장 나라의 중심을 심었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처녀딸 시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비방하였는지 아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뜬 줄 아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섬기는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도구로 또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이가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형편없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형편없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의 언어에 원망과 비방과 저주가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교회가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정의 언어를 목회자라고 해도 목회자는 오너가 아닙니다. 사역자라고 해도 사역자는 자기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고 서로 수고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별로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 소진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와 감격을 표현할 뿐인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값을 주셨고요. 미리 선불로 받았어요. 생명을 선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교회를 몇십 년간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저는 복음 사역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불로 각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떠나거나 만약에 배신을 해도 무슨 뭐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배신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어떨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지역을 가고 선택의 여지 없이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바람과 풍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교회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아수르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우습습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침략을 안 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습다고 여기면 큰일입니다. 아수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네가 누구를 비방한 줄 아느냐? 눈을 크게 떠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지 큰일 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보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틀렸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귀합니다. 네, 순모임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이끄는 것이 귀하지만 비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비관할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섬기는 것이고 따라오지 못하면 그냥 갑니다. 어떻게 그래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서 지치고 소진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다 그래야 돼요. 끝도 끝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들이 전부 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노역자들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왔으니까 낙심할 권리가 있다. 틀렸습니다. 안오니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섬기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마음에서 밀렸잖아요. 벌써.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어두워졌잖아요.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니고요. 그가 잘못 경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사역자들은, 복음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힘들면 쉬라고요. 쉬라고.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예.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사내립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한국의 안티기독교로 활약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선교단체 출신이거나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었는데 실망해서 이제는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안티기독교가 되었다. 그들이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안티가 되었다. 틀렸습니다. 예, 도끼가 뿌리 위에 놓였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변명이죠. 예,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을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예, 그들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예, 바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강들을 말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예, 그 가증한 존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이라도 그쪽에 서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적전 분열이라는 말이 있죠. 적 앞에서는 항상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원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항복과 적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가장 나쁜 것은 미리 싸우기 전에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 앞에서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사역하면서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초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종종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어렵다면서요. 주일 지나고 있다가 다시 주일에 오면 뭔가 호기심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마음이 상했다면서요. 누가 어렵다면서요. 누가 떠나려고 한다면서요. 누가 실망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하고 기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고 감격해서 우리는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상한 상처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이리저리 꿰매고 봉합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죠. 순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저 사람은 삐지고 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아니죠. 믿음이 어리고 미성숙한 경우가 있는 거죠. 아직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또 꾸짖고 타이르고 세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게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의 길을 가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비관하고 어두워지지 않죠.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지키고 가는 거죠. 영적인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있겠죠. 그럴 개연성은 미리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의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떨어져 나갈 건데 목사님은 뭐 했어요? 장로님은 뭐 했나요? 교회가 그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기도했나요?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갖다 기도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떠난, 예배에서 떠난 아이들을 우리가 봅니다. 적이 원하고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들을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광야에서 길과 그리고 사막에서의 강들을 내셨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언론에서 퍼뜨리는 이야기예요. 그런 소문과 그런 헛소리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해도 그를 마중물로 삼아서 그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왕노릇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속도를 내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도 다르잖아요. 마음에서 밀리지 마세요. 산헤립에게 무릎 꿇지 마시고요.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아서 나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만 점검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짧은 기도에 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2022년을 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대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일터와 가정과 자녀의 일들을 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충성하고 잘못해서 자초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고요. 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울더라도 뿌리고 그리고 울고 뿌렸으면 기쁨으로 거둘 줄을 믿어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요. 자초한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받고, 사생자가 아니라면 징계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받고 또 그리고 시험은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의의 군사로, 훈련된 복음의 전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깨끗이 하나님이 지라 하면 별 수 없어요. 예. 거기서 문 닫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또 멸망할 겁니다. 근데 세상 끝난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나가는 일 그대는 일과 상관이 없는가 울면서 물어봤지만 그러나 아나돗에 밭을 샀고 부동산 투자했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어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실이 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어둠이 짙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명은 가까운 거예요. 시므온처럼 주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립니다. 믿는 자는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역정의 사람처럼 오늘도 길을 걷는 것이고요. 시험과 유혹의 소리들이 있지만 이길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교회이고 주님은 아름답고 복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우리는 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뭐 상황이 이렇네 저렇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저래서 실망했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갈 겁니다. 추스. 우리는 발에 먼지를 떨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리저리 바람이 불어서 마라톤을 못 뛰었네. 비가 와서 못했네. 그러나 금메달리스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시간 안에 결승점에 도달할 겁니다. 바울사도는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피니쉬 라인까지 갈 겁니다. 그것도 빨리 달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달리고 있어요. 제가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그것을 알았어요. 나 혼자 방황하고 고민 안에 어쩌네 죽 쓰고 있을 때 꾸준히 달려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금치거 중에 고민이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뭐 고민해보겠습니다. 저 그 말 너무나 싫어요. 그 뒤통수에도 대고 나가는데 그거 금치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불치병을 얻어서 이제 그만 됐다 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권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덤으로 받은 생명, 은혜의 유해로 사는 인생에 무슨 불평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감사하고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마음에서 밀리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산헤립과 세상 앞에서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심판을 받는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대로 되었어요. 니느웨가 돌무더기가 되었고요. 토사에 묻혔고요.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지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에게 피를 돌리라고 큰 소리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죽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입에 담은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안티기독교가 그 대가를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상해도 허투루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깨어있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로울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이를 보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신용을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 위에 서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살펴서 구체적으로 쓰임받고, 세월이 여류하고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에만 골몰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무엇에 쓰임받을까를 살펴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